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인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중에도 마음대로 거하지 아니하고 오와 열을 맞춰 주의 명령을 따라 나간 것처럼 동서남북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오와 열을 맞춰 믿음과 순종으로 질서 있게 교회를 위해 행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은 참으로 짧고 365일은 많습니다. 많은 날들을 주의 은혜로 지나 또다시 짧은 1년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송구하며 이 자리에 모인 경향의 성도들은 한 발 앞서서 영신하길 원합니다. 새 산지를 향하여 또 천성을 향하여 갈 때 이른 아침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발행했던 자들처럼 새벽을 깨워 온 힘을 다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헌신하는 32, 33, 34 여전도에는 73개 여전도 중에 허리와 같이 가운데 선 자들입니다. 나이가 연소하지도 아니하고 연로하지도 않은 자들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사 영과 육이 깨어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터위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허리와 같이 요긴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먼저 건너가 주 앞에 행할 일을 묻고 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놓지도 마시고 잊지도 마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드사 주의 마음에 흡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신 강도사님을 권념하시길 원합니다. 양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사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주 앞에 번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요한 자 되게 하시사 새 한 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많은 자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신 자들로 예수 생명 영생 부활의 보배를 품은 자들입니다. 이 보배가 감추인 보배가 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며 찬양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32, 33, 34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중에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박순신 강도사님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 찬양대 찬양과 여전도 회원의 은혜로운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이나 가정을 꾸려 자녀를 키워나가는 집안의 가장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자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먼저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직장이라는 좁은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토익 점수는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직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 면접을 통해 개성과 열정을 더 중요시 여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결국 점점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멋진 스펙을 통하여 그 좁디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해서 어렵게 자리를 잡고 바닥부터 열심히 일하며 달려와서 어느덧 세월이 지나 편하게 일하는 시간이 다가온 듯 싶더니 이제 위에서는 실적이 이게 뭐냐고 구박하고 밑에서는 자신보다 유능하고 똑똑한 신입사원들이 계속 성장해 자신에게 무언의 압박을 해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굳어가는 머리로 새로운 공부를 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퇴의 압박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아마 지금의 중년의 남성이라면
꼭한 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야 쓰임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많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그에 합당한 임금 또한 넉넉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업의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 어떤 직원을 과연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전에는 소처럼 우직하니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사원을 원한다고 대답했지만 요즘 추세는 조금 깨가 있어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높여주는 능력 있는 사원을 원하는 운영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일은 어떤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며 열심히 일한 자가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개인적인 능력이 우선시되며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만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상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공로교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로교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공로를 많이 저금하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선행의 대조표를 비교하여 선행의 자산이 죄의 부채보다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에 앞서 19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속에서도 천국을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하는 성과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세상의 질서처럼 계급과 그 성과에 대한 차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천국관을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 포도원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터전, 다시 말해서 교회나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터에 놀다가 초청받은 품꾼은 천국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품꾼으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경향의 성도님들 또한 경향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에도 경향의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과연 깨닫고 주의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당시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시간에는 웬만한 규모의 마을에서는 소위 포럼이란 광장에서 인력시장이 개설되어 그날의 품꾼을 고용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 또한 포도밭의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광장과 장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당시 로마 군인이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임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고용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후한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른 시간을 포함하여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도 나아가 일꾼을 찾았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아온 유대는 AD 1세기를 전후하여 시간을 로마법에 따라 24시간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시간들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른 시간은 오전 6시, 해가 뜨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해가 저물어 일이 끝나가는 시간인 제11시는 바로 오후 5시로 포도원의 주인은 오직 품꾼을 찾기 위해 열심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터에서 일꾼을 쓸 때 엄격히 하루 중에 이른 아침에 그 첫 시간부터 나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래야만 일한 실적과 임금의 수치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일해야지만 하루치 임금의 값어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원 주인은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해 주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의 실적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을 고용함에 있어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마음속에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은 일꾼을 향하여 말하기를 2절에서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라고 말했으며 4절에서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했고 5절에서는 제6시와 9시에 만난 품꾼에게도 그와 같이 하고 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심지어 종일토록 놀고 있는 품꾼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장터에 있던 품꾼들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 첫 시간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서는 그 품꾼을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 7절에서는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고 서 있다의 의미를 직역하면 일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인생의 근원이나 인생의 존재의 의미나 존재의 가치나 더 나아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가운데 있는 전적 무능력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터에 있던 품꾼들은 왜 놀고 서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하지 않고 놀고 서 있었던 것이었으며 시간이 흘러 제6시, 제9시, 제11시가 되어도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했던 품꾼들은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일하라고 초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은 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2절에 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 능력과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아니 오히려 다른 주인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구원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일할 만한 조건을 만든 다음에 기업의 사장에게 찾아가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품꾼은 자신들이 주인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인 편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또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력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하루를 허비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모습을 본다면 어디에도 쓸데없는 부족한 사람임에는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저 해 뜨는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제11시라는 마지막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아니 종일토록 장터에서 그저 서서 놀고 있는 그러한 불쌍하기 거지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음에도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성한 열매의 소출을 함께 거두는 교회 운동의 일꾼으로, 더 나아가 영혼 구령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그저 피곤한 일, 그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로, 더 나아가 자신의 연약한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피하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능력이 상실하는 것처럼 성도 또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불신 사람들이 놀고 먹는 장터에서 그저 멍하니 종일토록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도 경영의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부르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두고서 일꾼이 없어 거두어들일지 못하는 농부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의 말을 빌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5년 이 할 일 많은 경영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도 경영의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신방장으로, 구역장으로, 주교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차봉사위원으로, 새소식반 협력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든지 쓰시겠다 하시면 감사함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여서 바로 주님의 포도원에 많은 소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의 일을 할 때 영적 교만이나 나태함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는 먼저 온자들이 와서 다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을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본문 8절에 보시면 저물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물매란 이 말의 의미는 오후 6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루의 모든 노동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품삯을 계산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의 삯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또한 당시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삯을 주라고 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 일한 자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 관행과 다른 특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먼저 와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자에게 먼저 임금을 주어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11시, 이제 일이 곧 마칠 시간인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하루의 임금을 받는 모습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자들이 주인의 은혜와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는 더 많은 삯을 받을 줄로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품삯을 받자 기어코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은 삯을 주고 적게 일한 자에게 적게 삯을 주는 것은 적게 삯을 주는 것이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일하게 된 품꾼에게 있어선 전혀 사정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일한 시간이나 실적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똑같은 품삯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집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씩만 일할꾼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원망에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혀 흠이 없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은 품꾼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렇게 일꾼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가장 축복된 위치에 있다가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공로에 관심을 더 가짐으로 영적 무지함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주인의 사업보다 자신을 더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의 관심은 처음부터 포도원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은 한 시간당 얼마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다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한 품꾼이라도 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수고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목적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천국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부흥보다 오히려 이기적인 유익, 자신이 받을 축복과 상급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는 영적 교만이나 결국 나태함에 빠짐으로 주님 앞에 책만 받는 일꾼과 다를 바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쓰임을 받았다는 것에 큰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포도원의 일을 감당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장으로 감당하셨다면 구역장으로 주교교사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구를 위해 일하셨다면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 한 발짝 더 헌신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으니 올해는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나태해져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는 전혀 상관없기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늦게 초청받은 품꾼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자기의 수고에 대해 주인 앞에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오직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인의 말씀에 오직 은혜와 기대를 걸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나태해져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2015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영적 나태함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수고하는 우리 경향의 모든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2, 33, 34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이른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20명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그날의 일을 배정받기 위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 4, 5 모인 사람들이 어떤 봉고차를 타고 각자 일터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선택도 받지 못했던 저는 이제 아침 해가 뜨고 저녁 8시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 큰맘 먹고 새벽같이 나왔는데 선택받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일터로 다 떠나고 이제 저와 함께 나온 제 사촌 형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력시장의 사장님은 저희를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장부를 한번 보고 또 저희를 한번 훑어보고 장부를 한번 보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기침 한번 하시더니 너희들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청소나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약도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이 나서 그 공사 현장에 꾀를 부리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빨리 일하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공사장에 가서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력시장에서 적은 일당이었지만 늦은 시간이나마 선택을 받아 일하게 된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인데,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5년 경향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공로로 주님 앞에 상금을 받는 자들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영적 교만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묵묵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시어 경향교회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 할 일 많은 경향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경향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32, 33, 34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정 특송은 유치 일주일학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한용석 권사님의 일남, 신랑 김영신군과 등촌 8교구 하재율 집사, 조순동 집사님의 일녀인 신부 함희영 양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유아 세례 시치문답,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간 올례회, 경양선교회 총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 경상비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회 소식입니다. 제32, 33, 34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박순신 강도사님과 찬양을 해주신 권사사형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2회 여전도에는 59년 11월에서 12월생, 33 여전도에는 60년생 11월에서 4월생, 34 여전도에는 60년 5월에서 7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교실에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1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2, 33, 34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옥 10교구에서 유동희 교원님과 이시온 찬이 함께 우리에게 동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이분과 광고드린 대로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하신 분께서 함께 나가시고 왼쪽에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의 기도와 교회스님의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또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32, 33, 34 여전도의 헌신예배와 함께 수요 밤 예배로 더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사제와 교육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 이런 허락하신 시공의 이런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이런 생애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특히 우리 세상에서도 일자리를 가진다는 것이 그처럼 행복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주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이런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깊이 새기고 특히 또 우리의 2015년 위해서 또 자원봉사역 등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서원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조금 주의 일을 했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거나 주님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교만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다시 사는 틀어 장사를 더 말하는 사람 많이 한 자에게 다시 사는 더 주고 열 골을 맡은 다섯 골이 또 열 골이 되듯이 이렇게 더 많은 일을 맡는 것이 그것이 또한 더 큰 축복이 있을까 기억하면서 우리 2014년보다 2015년대 또 더 열심히 더 많이 주님께 쓰임받는 이런 또 목표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또 특별히 헌신하는 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입수험생들 끝까지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들의 기도의 소원을 아시고 또 남아있는 모든 또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또 이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 또 정성을 다해 드린 각종 예물을 주님 열납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의 재물이 헛된 데에 쓰이지 않고 또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재물을 선하게 활용하는 이런 지혜로운 또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직장과 기업을 이번 연말에 더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운 밤길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경영의 성도들 이 또 12월을 통하여서 늘 그 출입을 통해서 평안하게 지키고 특히 기도회와 예배가 있을 때마다 교회 부지런히 나오는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우리에게 봉사와 직분을 맡기는 것이 하느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결코 그 어떤 영적 교만의 나태에 빠지지 않고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함으로써 오직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함께 칭찬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32, 33, 34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